오늘 장또 어떤 일정들 놓여 있을지 굿모닝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경제 지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자동차와 금융주 쪽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포인트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간밤 증시에서는 좀 주간 실업자 수가 나왔는데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표들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일단 4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발표가 되는 뉴욕의 제조업 PMI 지수는 26.3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3월에 미국 제조업 PMI 지표는 1983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서는 이 분석 외신 기사가 나왔는데 원자재 시장을 함께 좀 주시를 해봐야 한다라는 이 분석 기사가 오늘 함께 아침에 나왔고요. 더불어서 미국 측에서 이 CDC에서는 얀센 백신 회의를 다시 한번 재개합니다. 앞서서 미국은 얀센 백신 중단을 연장했는데요. 이 오늘 다시 한번 이 회의가 열리지만 CDC 측에서는 또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기업들 실적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영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9.8% 이상 급증한 바 있는데요. 이 회복세가 좀 현재 과소평가됐다라는 이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유럽, 특히나 영국의 소매 판매에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의 조선사와 해운사의 구성 협의체가 출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선과 해운의 전현직 CEO 30명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1차 포럼까지 연다고 하는데 산업 회복을 위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하나금융지주와 현대모비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